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수 전문가의 분석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지난주 반등 잘 이어오다가 오늘 월요일장 점차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1차적으로 2700선 뭐 근접해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한 1조 원가량의 금요일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반락입니다. 근데 이제 반락의 성격과 향후에 뭐 이번 뭐 조정이 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반락이 유로 차트하면은 반등 나오는데 1차적 고점 정도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의 경계감도 있겠죠. 2700이 근접하니까 이쯤이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이제 투자자들도 분명히 많겠죠. 외국인도 오늘 매도가 나오니까. 네,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 매도는 지금 이게 환율 차트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뭐 지난달에 뭐 1300원대 후반부까지 있다가 한국의 원화도 워낙 강세죠. 지금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환율에 연계된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는 워낙 강세 때 잘 들어, 워낙 약세 때는 좀 경계 매물이 나오니까요. 네, 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예 오늘 또 위클리 만기일날 최근 반등 다음에 하락에 베팅하는 또 단기 파생이 또 활동하죠. 이 두 가지가 조정의 사유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예민 반응은 주로 선물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선물을 이 시간 이후에 한 1% 정도까지 하락이 오후에 좀 확대되니까 매수량을 늘리는 것은 주 방향성은 지난 8월 7일 급락 조정 이후에 장의 방향은 여전히 지금 다시 펀더멘탈 회귀하는 상방향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선물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이겠죠. 네, 이 부분 뭐 두 가지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흐름은 지난 금요일까지 상승을 리드한 업종군들, 이와 함께 했던 업종군들이 아무래도 하락 압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다 같이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쏘아주고 미국 시장에도 엔비디아가 주도하면서 상승한 것은, 그러니까 뭐 지금 올 하반기는 대선 국면과 포인트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항상 그런데 지난 16년에도, 2020년에도 하반기만큼은 대선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것은 뭐 이번에 뭐 에다 지금 금리 인상 다음에 시장의 위기처럼 수익금 내낸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서는 주가 방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데는 짧은 이제 반등 마무리하고 다시 재차 새로운 하락마디의 시작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선물부터 팔아야 돼요. 포지션을. 예,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포지션이 다른 거는 시장의 주 방향성은 매물수하고 상승으로 보는데 단기는 지금 원달러가 변동성이 커졌죠, 오늘. 여기에 대한 경계 매물 일정 수준 소화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안에는 1차 반등 마무리 다시 한번 지켜보자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주 방향성은 뭐 추이를 보되, 네, 지금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또 미국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뭐 대선 토론에서 후보들의 이제 뭐 정책도 나오고 이제 뭐 토론해서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 있겠죠. 네, 대선 토론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전당대회가 있죠. 네, 잘못 드렸습니다. 대선 토론은 9월 10일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전당대회 앞두고 어떤 정책적 발의가 있는지도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고점 정도는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반도체주들이 이번에 헤게모니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이번 반등의 키를 쥐고 있죠.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첫날 조정이니까 네 어디가 뭐 정확하게 저점이다 확인될 수는 없는데 주중에 뭐 화요일 이후죠, 그죠? 화수 양일간에 어떤 일정 기간에 하방 경직과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과 함께 재상승 타진 가능성도 저는 열려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전자 빠지고 여기에 또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다소 지금 하락 변동성이 커지죠. 에코프로 VM도 오늘 한 5% 가까이 빠지고 있고 잘 나갔던 대주전자도 경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강세 다음에 다소는 빠집니다.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달려왔던 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소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들이 지난주까지 시세를 주도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네, 1차 강세 다음에 마무리, 짧게 마무리 되느냐, 아니면 정책 발의와 함께 상승이 더 확대되는가, 이것은 보유자들의 몫인데, 소화가 된다면 구태여 아래로 대응보다는 위로 갈때 대응이냐 맞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네, 요거 좀 참고하시고, 오늘, 그래서 지난주 상승 주체들은 다수는 조정이다는 거죠. 네, 코스닥도 금요일까지 반도체주들이 매우 좋았는데, 네, 오늘은 함께 경계 조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소수 집약 구간입니다. 조정 압박심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지수가 조정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정장에 또 대안들은 만들어집니다. 코스닥과 그래서의 바이오 제약이 만들어지고, 오늘 조선주, 건설주도 만들어졌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는 뭐 저도 코로나 이번에 확산은 해자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뭐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제 오늘 뭐 보니까 진단 키트주도 이렇게 초급등이 나오죠. 시젠이라든지 SD바이오사이언스, 물론 업종의 1등은 SD바이오사이언스고요. 아, 센스고요. 요들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은 이제 확산일로로 간다고 이제 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반 투자들 붙기 시작하죠. 요럴 때는 이제 분할 매도 대응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전염병과 시세는 딱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피크를, 종목들은 좀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도 이제 종목마다 달라요. 네, 오늘은 이제 휴식을 취하고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은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지금 CDMO 관련주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20만 원 갔고, 뭐 최근에 이제 SD팜이나 바이넥스도 움직이고 있죠. 일단 CDMO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지난 금요일 보니까 저 펩트로닝, 네, 이게 이제 스마트 대포, 네, 지속 가능 신약 플랫폼 기업이죠. 네, 지금 이제 펩타이브 신약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번에 만12% 수준의 증자를 단행했다. 요 소식은 이제 단기적인 뭐 경기 요인이고 악재는 맞을 것 같아요. 요 소식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돈 버는 바이오가 좋고 임상을 하고 뭐 검증하고 계약하는 바이오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숫자 나오는 바이오 오늘 그러니까 지금 뭐 피부 미용과 관련돼 가지고 보톡스 관련주도 이렇게 강세 나오죠. 근데 숫자 나오는데 최근에 영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요 부분이 적게 반영됐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톡스 또한 이제 피부, 예, K뷰티와 관련돼 있죠. 화장품주 갈때 이들이 지금 최근에 못 갔었거든요. 이제 전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주는 제가 조금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실은. 네, 건설주들이 오늘 보니까 잘 나갔던 GS건설이라든지, 네, 후발로 지금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이 움직이죠. 미국 뭐 대선 토론은 9월 10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양당의 후보가 지금 미국이 실제적으로 주택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택 뭐 300만 호 건설 부양하겠다 이런 정책이 양당의 후보가 다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지금 부동산으로 자금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건설주들도 지수 갈 때는 좀 휴식을 취했죠, 최근에. 네, 여기서 이제 매물소화하고 한번더 상승 기류를 좀탄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반응은 하는데, 제가 3분기가 조선업종의 실은 비수기입니다. 네, 좀 파업도 있고 여름휴가도 있고 태풍도 있죠. 조업일수가 좀 짧아져요. 이 때문에 조선은 여기서는 제가 좀 간절히 맞아요. 보겠다면 이번 주 강세 나오면은 한번 뭐잘 팔아주는 전략을 이제 제시하겠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원화 좀한번더 봐주세요. 지금 뭐 20원 가깝게 급락하는데,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달러도 체크했는데, 이상 징후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빠져가지고, 요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제가 뭐 오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이유는 실은 뭐 찾진 아직 못했어요. 저도. 예, 정확하게 뭐장 끝나고 제가 집계가 되면은 내일 말씀드리는데,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잭슨 홀에 의해 이번 주 중후반이죠. 이제 공표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저쪽에 이제 선진국 지수 쪽에 있는 달러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 뭐 이제 이제 9월에 물론 하겠죠. 9월 중순에. 확실시 된다는 것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러면은 달러당 미국 지금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자동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한국
원화 강세가 자동으로 이제 상대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매물 압박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셀 포지션이 좀 압박받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다른 이슈가 있는가는 제가 좀 지켜보고 판단하고 내일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 고평가됐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제일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계는 주방향이 제가 선물을 잡고는 있는데 지금 상승 방향으로 포지션을 두는데 현물 매도가 오늘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점검에는. 요게 좀 한 줄과 연계된 물량 또는 최근에 상승 반응이 강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조금 뭐 차익 매도 조율, 요런 작업이 시장에 좀 병행해서 형성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 정리, 강조점 한 번만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일본 엔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은 크게 놀랬고 큰 변동성에 여러분들 많은 긴장을 하고 했는데 거의 뭐 지금 주말 주초 2700선까지는 왔는데 현재 뭐 앞으로 나올 변수가 우리가 뭐 착하게 뭐 무엇이 터질 건가 사실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번 반등에서 좀 한 가지 생각하고 확인한 것은 요대로 하반기 대선 앞두고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장을 부르짖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대를 메고 있고 돈줄을 쥐고 있는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 장관이 실은 역내포 채권시장 역내포에서 확보한 자산이 2000조가 넘어요. 최근에 좀 투입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뭔가 돈을 풀 것 같다는 시그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채권 바이백 이야기했고 그죠? 이거 뭐냐면은 시장에 돈 풀면은 장은 부러지는 건 맞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보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명분 삼아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 같은데 장을 요대로 붕괴시킬 만한 의중은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 말은 1차 반등 다음에 상승이 안 나오고 만약에 조정 확대될 경우에는 이번 상승 반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 주가들이죠. 이런 쪽은 초과 조정에서 저가 매수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반도체도 포함되는데 다만 반도체는 대표주 중심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닥 반도체 주들은 움직이나 진짜 실적에 있어서는 소수만 지배하셔야 돼요. 네, 이 말씀드리겠고 조정이 나오면 그래서 뭐 건설, 뭐 금융, 예, 오히려 금융도 최근 좋고요. 코스닥 바이오주 움직인다는 거, 당원 바이오는 좀 돈 버는 숫자 나온 바이오를 시장은 선호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건설주는 지금 미국 정당 정책 수혜주기도 하거든요. 예, 건설주 요까지는 예,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뭐, IT오젠 같이 제가 이야기했던 추세적 보유할 수 있는 바이오 소수는 있습니다. 얘들은 뭐, 유지해서 호재를 기다리는데, 나머지 조정 확대되는 주가들, 지난주까지 주도했던 것들, 이번주 화수 분기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꼭 확인하세요. 요대로 장이 마무리 파동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소화하고, 최소한 제가, 8월 말 9월 첫째 주인 9월 초순까지는,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을 좀 열고 간다. 이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